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루신의 아큐정전입니다. 그의 작품은 현대 중국의 문학 정신과 인문 정신의 출발이자 루신의 문학과 행동은 중국 문학의 경전입니다. 아큐정전 여섯 번째. 오시어멈을 희롱했던 일로 외장에서 모습을 감췄던 아큐는 그해 중추절이 지나 외장으로 돌아옵니다. 새해 겹옷을 입고 허리에는 묵직한 전대까지 찬 모습에 사람들은 아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큐가 성 안에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자오나리마저 아큐를 집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검정 지붕을 얹은 작은 나룻배가 외장의 강 기슭에 나타납니다. 수상한 나룻배 탓에 외장 사람들 사이에는 곧 혁명당이 입성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아큐는 혁명당이 돼 자신을 무시했던 이들에게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는데요. 루신의 아큐정전, 성우 박일 송도용의 입체 낭독으로 보내드립니다. 정수암 암자는 봄에도 그랬던 것처럼 조용하기만 했다. 담벼락은 여전히 하얗고 문은 여전히 검정빛이었다. 그는 한참 생각하다가 앞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개 한 마리가 안에서 지저댔다. 그는 얼른 기와 조각 몇 개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 개 문을 두드렸다. 검은 문에 깨알처럼 무수한 자국이 나고서야 누군가 문을 열려고 걸어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문 안을 들여다보니 늙은 비군이 하나뿐이었다. 에? 또 무슨 짓을 하러 온 게야? 비구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아이, 혁명이야? 에? 알고 있어? 아큐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혁명이라군? 혁명은 이미 지나갔어. 아, 우리를 또 어떻게 혁명을 하겠다는 게야? 늙은 비구니는 어느새 두 눈이 새빨개져 있었다. 아이, 뭐라고? 아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몰랐어? 그 사람들이 벌써 와서 혁명을 하고 갔단 말이야. 아, 누가? 아큐는 더더욱 의아하기만 했다. 수재랑 가짜 양놈이. 이건 아직 오전의 일이었다. 자오수재는 소식통이 무척 빨랐다. 밤중에 혁명당이 입성했다는 것을 알고는 재빨리 변발을 머리 꼭대기로 틀어올리고 일찌감치 이제껏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가짜 양놈 첸씨를 찾아갔다. 이제 악습에 빠진 모든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금세 의기가 투합했다. 그 자리에서 동지가 되어 혁명을 약속했다. 생각을 거듭하던 두 사람은 정수암에 황제 만세, 만만세라고 쓴 용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는 이를 서둘러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곧장 암자로 혁명을 하러 갔다. 늙은 비구니가 나와서 두 사람을 말리며 잔소리를 해대자 그들은
그녀가 만주 괴뢰 정부편이라고 간주하고는 몽둥이와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를 마구 때렸다. 두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야 마음을 가라앉힌 비구니가 암자를 살펴보니 용패가 산산조각이나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은 물론이요. 관음보살상 앞에 모셔두었던 선덕향로도 보이지 않았다. 아큐는 이런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는 늦잠 잔 것을 후회했지만 두 사람이 자신을 불러주지 않은 건 역시 몹시 괘씸했다. 그는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았다. 아이, 설마 아가놈들이 아직 내가 이미 혁명당에 투항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외의장의 인심은 나날이 안정되어 갔다. 전해오는 소식에 따르면 혁명당이 성내로 들어오긴 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했다. 지사 나리는 그대로 관직에 있으면서 명칭만 고쳤을 뿐이고 또한 거인 나리도 무언가 관직을 맡았다고 했다. 외의장 사람들은 관직 명칭을 말해줘도 잘 몰랐다. 군대 역시 이전에 최하급 장교였던 늙은 파총이 책임을 맡고 있다고 했다. 단지 한 가지 두려운 사건은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 몇몇이 혁명 당원 중에 끼어 소란을 일삼으며 다음 날부터는 변발을 자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이웃 마을의 뱃사공 치진이 길거리에서 잡혀 사람 꼴이 아닌 몰골이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그다지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 외의장 사람들은 성내에 자주 가지 않았고 어쩌다 성내에 들어가려던 사람들도 당장 계획을 바꿔버리면 얼마든지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아큐도 성내에 들어가 자신의 친구들을 찾아볼 생각이었으나 이런 소식을 듣자 그만두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외의장에도 개혁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변발을 정수리까지 둘둘 말아올린 사람들이 점차 늘어난 것이다.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가장 먼저 이렇게 한 사람은 물론 수제 선생이었고 그 다음이 자우스천과 자우바이엔이었다. 아큐는 그 다음이었다. 여름이었다면 변발을 머리 위에 말아 올리거나 한 가닥으로 묶는다고 해도 별로 신기할 게 없었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가을도 끝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가을의 여름철 기후를 따르는 형국이라 머리를 말아 올린 사람들은 대단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처럼 외의장 역시 개혁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었다. 자우스천이 뒤통수가 텅 빈 채로 걸어가자 이를 본 사람들이 요란하게 떠들어댔다. 우와! 예! 혁명당이 지나가신다! 이런 소리를 들은 아큐는 그가 몹시 부러웠다. 그도 수제가 변발을 말아 올렸다는 대단한 소식을 이미 들어 알았지만 자신도 이를 흉내낼 수 있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다. 그러다가 이제 자우스천도 그렇게 한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이를 흉내낼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행을 결심했다. 그는 대나무 젓가락으로 변발을 머리 꼭대기까지 말아 올리고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용감하게 거리로 걸어나갔다.
그가 거리를 활보하자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긴 했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아큐는 처음에는 몹시 불쾌했고 나중에는 대단히 불만스러웠다. 최근에 그는 툭하면 화를 냈다. 사실 그의 생활은 반란 전에 비해 결코 어려워진 편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공손했고 가게에서도 물건을 살 때 현금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아큐는 아무리 해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했다. 혁명을 한 이상 이 정도로 멈춰선 안 될 일이었다. 게다가 샤오퉁을 한 번 만난 것이 그를 더욱 화나게 했다. 샤오퉁도 변발을 정수리 위까지 둘둘 말아올려 대나무 젓가락까지 꽂고 있었다. 아큐는 설마 그가 감히 이러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가 이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샤오퉁이 대체 뭐란 말인가? 그는 당장 샤오퉁을 붙잡아 그 대나무 젓가락을 꺾어버리고는 그의 변발을 풀어내리고 싶었다. 그리고 따귀를 몇 대 갈겨준 다음 자신의 분수를 잊고 감히 혁명당이 되고자 한 죄를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아큐는 결국 그를 용서해 주기로 했다. 단지 성난 눈으로 째려보면서 퇴! 하고 침을 뱉을 뿐이었다. 요 며칠 사이에 성내에 다녀온 사람은 가짜 양놈 하나뿐이었다. 자오수제도 옷상자를 맡아준 일을 근거로 내세워 직접 거인 나리를 찾아갈 생각이었으나 변발을 잘리는 위험 때문에 그만두고 말았다. 대신 그는 거인 나리를 칭송하는 문구가 가득한 황산격 편지를 한 통 써서 가짜 양놈에게 부탁하여 성내로 전달하는 동시에 그에게 자신을 자유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가짜 양놈은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와 수제에게 은화 4원을 내놓으라고 했다. 수제는 은복숭아 하나를 저고리 옷깃에 달았다. 외이장 사람들은 모두 놀라 탄복하면서 이것은 시위당의 휘장으로 황제의 문학 시종을 맡은 관직인 한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자오나리는 이로 인해 몹시 거드름을 피웠다. 전에 자식이 수제가 되었을 때보다 훨씬 심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뵈는 것이 없었고 아큐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아큐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또다시 시시각각 역락하고 있다고 느꼈던 차에 은복숭아 이야기를 듣자 즉시 자신이 냉대받는 원인을 깨닫게 되었다. 혁명을 한다면 입으로만 투신한다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변발을 말아 올리는 것으로도 부족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혁명당과 사귀는 일이었다. 그가 평생 아는 혁명당은 단 두 사람뿐이었다. 그 가운데 성내에 있던 사람은 이미 댕강 죽음을 당했고 이제 가짜 양놈 하나만이 남았다. 얼른 그 가짜 양놈을 찾아가 상의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마침 첸시댁 저택에 대문이 열려 있어 아큐는 살금살금 걸어 들어갔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가짜 양놈이 뜰 한가운데 서 있었다. 온몸에 까만 옷을 걸친 게 이른바 양복인 것 같았다. 그 위에 은복숭아를 달고 손에는 훈계를 위해 아큐를 때린 적이 있는 지팡이를 들었다. 맞은편에 자오바이엔과 건달 셋이 똑바로 서서
아주 공경스러운 태도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아큐는 조용히 다가가 자오바이엔의 등 뒤에 섰다. 마음속으로는 말을 걸고 싶었지만 무엇이라고 해야 좋을지 몰랐다. 물론 그를 가짜 양놈이라고 불러서는 안 될 터였다. 서양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았다. 혁명당이란 말도 적절치 않고 어쩌면 서양 선생이라 부르는 것이 그럴듯할 것 같았다. 서양 선생은 그를 보지 못했다. 눈을 크게 떠 흰자위를 번득이면서 무언가 얘기에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야. 그래서 만났다면은 황형, 우리 이제 시작합시다 하고 말하고 그랬지. 하지만 그는 늘 노라는 거야. 이건 서양 말이라 아마 너희들은 알아듣지 못할 거야.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성공했겠지. 이것이 바로 그가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대한다는 증거지. 그는 제삼 제사 내게 후베이로 가라고 부탁했지만은 나는 아직도 승낙하지 않았어. 아니 누가 그렇게 작은 도시에서 일하려고 하겠어? 아이 그게 아큐는 그가 잠시 말을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를 서양 선생이라고 부르지는 못했다. 얘기를 듣던 네 사람이 모두 깜짝 놀라며 그를 돌아다 보았다. 그제서야 서양 선생도 그를 쳐다보았다. 뭐야? 아이 제가 나가! 아이 저도 참여를 하려. 어서 꺼지란 말이야! 서양 선생이 곡상봉을 지켜들었다. 자우바이엔과 건달들도 덩달아 소리를 질렀다. 선생님이 나가라고 하잖아! 나가라 그러잖아! 안 돼! 아큐는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문 밖까지 뛰어 달아났다. 서양 선생이 쫓아오지는 않았다. 그는 예순 걸음쯤 달아나고서야 걸음을 멈추었다. 마음속으로 서글픔이 밀려왔다. 서양 선생이 혁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더는 다른 길이 없었다. 이제부터는 흰 투구에 흰 갑옷을 입은 사람이 자신을 데리러 오리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모든 포부와 의지, 희망, 전도가 전부 사라져버린 것이다. 건달들이 소문을 퍼뜨려 샤오퉁과 왕후에게 비웃음을 사는 일은 둘째 문제였다. 그는 지금까지 이토록 진한 무력감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변발을 말아올린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모멸감마저 느꼈다. 복수심에 당장 변발을 풀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끝내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그는 밤이 될 때까지 헤매다가 술을 두어 잔 들이켜고 나서야 점차 기분이 좋아졌다. 머릿속에서 다시 흰 투구와 흰 갑옷에 대한 생각이 단속적으로 떠올랐다. 어느 날 그는 연희 때처럼 밤늦도록 돌아다니다가 술집이 문을 닫을 때가 돼서야 토곡사로 돌아왔다. 팍! 팍! 그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폭죽 소리는 아니었다. 아큐는 원래 시끌벅적한 광경을 구경하기 좋아하고 참견하기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곧장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앞에서 사람들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데 갑자기 한 사나이가 맞은편에서 도망쳐 나왔다. 아큐는 그를 보자마자 재빨리 몸을 돌려 함께 도망쳤다. 사내가 방향을 바꾸자 아큐도 덩달아 방향을 바꾸었다. 방향을 바꾼 사내가 걸음을 멈추자 아큐도 그 자리에 멈춰섰다. 뒤를 돌아다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자세히 보니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샤오퉁이었다. 아이 뭐야. 아큐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샤오씨 댁이 당했어. 샤오퉁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큐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샤오퉁은 말을 마치자마자 다시 어디론가 가버렸다. 아큐는 도망치다 말고 두세 차례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이런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 그런지 의외로 담이 컸다. 그는 살금살금 길모퉁이에서 나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약간 시끌벅적한 것 같았다.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흰 투구와 흰 갑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연이어 옷상자와 가구들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제 마누라의 닝보식 침대도 드러냈다. 뚜렷하게 보이지 않자 그는 좀 더 앞으로 나가서 보려 했지만 두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날 밤에는 달이 없었다. 외의장은 어둠 속에서 무척 고요하기만 했다. 너무 고요하다 보니 복기시 시대처럼 평화로웠다. 아큐는 선체로 실증이 나도록 지켜보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날랐다. 상자를 드러내오고 가구도 드러내오고 수제 마누라의 닝보식 침대도 드러냈다. 아큐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아큐는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로 마음먹고 토곡사로 돌아왔다. 토곡사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그는 문을 닫고 주위를 더듬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누웠다 보니 그제야 기분이 가라앉아 자신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분명히 흰 튜구에 흰 갑옷을 입은 사람이 오기는 했지만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좋은 물건만 많이 날라갔으니 그의 몫은 없었다. 아휴, 이는 순전히 그 얄미운 가짜 양놈이 내게 반란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 그렇지 않았다면 나 어째서 내 몫이 없단 말인가 이거? 아큐는 생각할수록 더욱 화가 치밀었다. 나중에는 마음속에 가득한 분통함을 참을 수 없어 세차게 머리를 흔들며 소리쳤다. 이 내게는 반란을 허락하지 않고 아이 내 놈만 반란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아유 제기랄 이런 가짜 양놈 같으니라고. 아유 그냥 어디 양 두고 보자. 아 내 놈이 반란을 일으켰겠다. 반란은 아이 목이 잘 지는 죄야. 내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 놈을 고소해. 내 놈이 관아에 잡혀 들어가 몸이 그냥 댕강 잘 지는 걸 보고 말 테다. 야 온 집안이 아양 목이 잘 짓는 것을 말이야. 아 댕강, 아 댕강.
내일 이 시간에는 아큐정전 일곱 번째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